후추를 먼저 넣어줄게요. 네. 그리고 피망, 생 가시마를 준비했어요. 아~ 자, 이거는 네, 미나리입니다. 네. 이렇게 간장을 적당히. 빠질 수 없는 참기름을 참기름. 참기름. 깨소금. 참기름. 깨소금. 김가루까지 넣어서. 이제 완성이에요. 깨지지 언제 참기름 냄새 난다. 나요? 진짜 기름 냄새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나. 아우 냄새 아우 냄새. 나죠. 진짜 그 나죠. 나죠. 오 맛있겠다. 맛있다. 벌써 맛있어요. 네. 맛있는 색깔 봐. 배부르다 네. 배불러. 자, 이렇게 나이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도래묵 탕평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야! 도래묵 궁금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기름향이 굉장히 맛있죠. 예, 한번 드셔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다. 와, 식감도 엄청 좋고요. 밥 하나면서요. 너무 맛있다. 진짜 참기름도 그냥 참기름이 아니다.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겠는데요? 다시마 넣은 게 너무 좋아요. 신의 한수요. 근데 몸에 좋은 것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이어트 말고도 다른 데 분명히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돌외 잎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지페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 실제로 이 돌외 추출물이 각질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좀 완화시켜주고 활성산소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를 보호해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 돌외잎이 혹시 뭐 먹으면서 좀 주의해야 될 뭐 그런 사항은 없나요? 네, 오늘의 핵심 요소죠. 이 AMPK 효소를 활성화하는 다믈린 A가 함유되어 있는지. 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또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도래잎 주정 추출 분말에 이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 450mg이고요. 다믈린 A는 5.4mg입니다. 이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드실 경우에는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용량을 지켜서 섭취하시고요.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